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민망한 생얼인데 이제 제가 여기다 얼굴에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하고 왔고요. 베이스는 저는 더블웨어나 랑콤꺼 섞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 눈썹을 그릴 거예요. 눈썹은 3년째 쓰고 있는 이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라 제품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한국에 있어서 휴대폰으로 찍느라 휴대폰 어디 놔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휴대폰 그냥 아무 이 선반에 올려놓다 보니까 구도가 안 나오네요. 다들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티가 잘안날수 있는데 눈썹을 그렸어요. 저는 눈썹을 좀 길게 빼는 편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좀 끝을 가볍게 빼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눈을 한번 눈화장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과정샷을 보여주던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도상. 그래서 다 찍고 설명하고 있네요. 아까 소개 안 했는데 하드 포뮬러로 그리고 이걸로 마지막으로 선 정리해요. 이 제품이 베네피트 제품인데 이제 선 하나하나 그리기? 약간 빠진 부분? 그런 거 채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페이스트 이 팔레트이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들로 오늘 가볍게 눈에 이제 음영을 줘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우선은 이제 아직 안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색상은 바로 이 색상이에요. 이제 제가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화장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3분 컷으로만 화장을 합니다. 했는데 조명이 밝아서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아래에도 밑에 애교살을 좀 펄을 넣었고요. 오른쪽 삼각존에도 약간 브라운색으로 음영을 넣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이 제품 그냥 거의 맨날 이용하고 있어요. 키스미 제품.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되게 이제 아이라인을 길게 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게 빼지 않고 그냥 옆에만 찍찍 거의 1초 컷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마스카라로 한번 올려볼게요. 뷰러는 많이들 사용하는 시세이도 제품 쓰고 있고요. 뷰러를 한게 보이시나요?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3단계로 나눠서 찝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좀 숱도 많고 긴 편이긴 해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그 속눈썹 연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제가 완전 직모라서 뷰러를 잘안 해주면은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펌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이제 속눈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러셔도 하고 왔어요. 블러셔는 나스 제품 이용하고 있고요. 브러쉬는 피카소 컨투어 제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광대가 없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광대를 좀덜 부각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쿨포슈스쿨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윤곽을 좀 줘볼게요. 뭐 코랄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립 제품은 이렇게 두 제품이에요. 둘다 사실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얘는 17호고 얘는 12호예요. 오늘은 제가 이 12호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2호 제품 발라서 립 제품 마지막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를 통해서 이제 여기 너무 땀도 많이 흐르니까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오늘 메이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제 제가 곧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곧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위클리를 좀 작성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약간 엄청 단순하죠, 사실. 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제가 진짜 메이크업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진짜 일주일에 딱한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눈썹을 조금 더 열심히 강조해서 올려주는 거랑 전체적으로는 좀, 네, 좀 화사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머리도 진짜 많이 다시 자랐고, 또 머리 컬도 많이 진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은 우선 이 시급한 머리부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장을 해도 싱가포르는 너무 날씨가 습하고도 덥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땀범벅에 화장이 다 지워질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온 왕뽕이에요. 저의 어딜 가든 제가 들고 다니는 필수품이라서 싱가포르도 3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 다 하고 나서도 외출하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제 앞머리에 뽕을 위해서 잘 말아줍니다.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선 남은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업데이트 중이라서 너무 느리네요. 네, 아무튼. 아, 그래서 한국 가면은 카메라를 가져오려고요. 제 일상을 더잘 기록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미러리스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도 카메라 욕심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DSLR 사면서 막 렌즈도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요. 막 용돈 생기면은 렌즈 사고, 예, 그랬는데, 핀란드로 제가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일반 DSLR을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여행 때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가벼운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떠나기 하루 전날 제가 미러리스를 샀었어요. 캐논 미러리스를 샀었는데, 그거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은 여행갈 때 미러리스를 들고 가도 미러리스를 막상 안 쓰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다 찍게 되지? 뭐 제가 그 사진을 뭐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제 일상을 기록하는데도 뭔가 카메라, 미러리스가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네요. 이렇게 이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의 생명은 앞머리 뽕의 크기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엄청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항상 이렇게 앞머리를 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집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는 이 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게 할머니 바지 같은 건데. 냉장고 바지? 너무 편해요, 진짜. 그래서 거의 집에서 엄청 편하게 이러고 지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해외 생활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그 서킷 브레이커도 걸려 있고 사람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제가 생각보다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네, 얼른 빨리 이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막더 재밌고 즐겁게 뭔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겪는 문제니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향수 욕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올 때는 진짜 최소한만 들고 왔어요. 근데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블랑시도 많이 썼었고요. 바이레도 제품, 그리고 딥티크도 많이 썼었는데 우선 여기서는 진짜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그 조말론 딱두 개만 가져왔고요. 그리고 완전 미니어처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제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거 구찌 길티라는 향수인데요. 굉장히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죠, 미니어처라서. 제가 지난번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주말이니까 주말에 여기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날씨가 좋죠. 여기 싱가포르는 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나갈 수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저는 오늘 티옹바루 베이커리라는 곳을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마 제가 봐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운타운 역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운타운 역저 처음 와봐요. 전 다운타운 역에서 여기, 저기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되네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저기가 선택시티라는 엄청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문을 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베이커리. 자, 이제 제가 마트 가서 다 장을 봤어요. 마트 가서 뭘 샀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겠지만 올리는 저의 장보기 영상입니다. 전 참고로 완전한 한식파기 때문에 죄다 한국 음식이에요. 뭐 김치만두도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깍두기 볶음밥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떡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된장찌개, 강된장 양념. 그리고 보면은 고기도 전부 죄다 코리안이라 써 있어요.
여기도 코리안 스파이시 BBQ고요. 여기도 코리안 뭐 포크 불고기고요. 그리고 연어를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품, 또 삼겹살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살을 샀고요. 오늘은 또 티용바루 베이커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티용바루 베이커리의 베스트 메뉴라는 빵들을 사왔기 때문에 그 빵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너무 쓸데없지만 제가 폼클렌징을 다 써가지고 폼클렌저를 다 써가지고 가디언즈에서 사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나스가 저에게로 왔습니다. 이번에 세포라 행사 때 진행됐다고 하는데 저는 막 이걸 구하진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신 분 덕분에 이제 제가 이걸 갖게 됐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나스 제품들이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라에서 이번에 나왔었던 나스 한정판인데요. 이게 바로 나스 한정판입니다. 구성품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벳 매트리 펜슬 있고요. 립 틴트 드래곤걸. 그리고 벨벳 매트리 펜슬. 그리고 립 틴트 있고요. 리퀴드 블러쉬, 그리고 마스카라 있고, 또 립 펜슬, 그리고 루스 파우더 제품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티용바루 베이커리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베이커리 대회에서 1등한 집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가보게 됐어요. 물론 지금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이 빵집 역시도 문을 열었지만 테이크아웃밖에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레플스 시티 안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두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예요. 말차도 있고요. 아몬드도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걸 먹을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한번 우유랑 맛보겠습니다. 짠! 이게 일반 아몬드 빵이고요. 이게 그 말차예요. 제가 워낙 말차 좋아해가지고 말차는 한번 사봤는데 이게 보통 되게 많이 사람들이 먹는 거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맛있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진짜 집이 끝나면 아주 열심히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안에 말차 크림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실제로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를 했어요.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좀 우울해가지고 치즈를 엄청 넣고 닭갈비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서 오늘은 떡볶이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집에 떡국떡이랑 떡볶이 떡만 엄청 사다 놔요, 진짜. 그거 하루에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떡볶이를 해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살기 위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요리죠. 짠! 오늘도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서 하루에 1일 떡볶이는 반드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떡볶이 소스, 싱가포르에도 거의 없는 게 없죠. 그래서 떡볶이 소스랑 떡이랑 저 계란이랑 이 만두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치즈도 넣을 겁니다.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해서 막 어렸을 때 엄마가 분식집 아드님께 시집가라고 그랬을 만큼 진짜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이런 소스까지도 직접 다 사서 하고 있습니다. 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희 아주 거의 부대찌개 수준에 다 넣은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이거 떡이랑 소스,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고 여기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심에도 가끔 맥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맥주에 레몬을 좀 넣으면 비린맛을 사라지게 해준다 해가지고 한번 레몬을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잘랐어요, 다. 레몬과 맥주를 넣었어요. 약간 진짜
좀 신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새롭네요.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바로 이 소래눈이에요. 제가 막 소래눈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뭐 약간 아재 취향이다 막 이러는데 진짜 머리까지 시원해져요. 그래서 소래눈도 이렇게 네, 레몬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뷰의 세계가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통 그 뷰의 세계 보면서 요가를 틀어놔요.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가를 틀고 아이패드와 함께 이렇게 요가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예쁘게 그려주고 싶었는데 너무 도련님 같지 않나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그린 거예요. 약간 이걸 약간 쇄골도 좀 만들고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화장실에서 눈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썹이 너무 어색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원본이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 약간 색칠한 게 이건데 너무 안 똑같죠? 포토샵으로 그렸어요. 제가 별로 그림에 소질이 없나 봅니다.